매일 말씀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사랑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은 신실함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첫 마음을 잃으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또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감격보다는 권태로워지고 짜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첫사랑을 회복하셨습니까? 아니요. 회복하셨다면 다행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이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삶의 뜻을 찾았습니다. 예수를 만나 예수의 사랑에 빠진 후에 그는 자신이 일꾼이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억지로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일꾼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일꾼이 되면 그 마음에 기쁨이 없겠죠. 그러나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일꾼이 된 사람은 일을 하는 것이 노동이 아니라 그에게는 오히려 축복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 예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일꾼이 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린 것이죠. 예수라는 보물을 만나서 자기의 동년배들, 자기의 친구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학문이 뛰어나다는 세상의 평가, 그리고 경건하다고 하는 칭찬, 역시 신앙의 열정이 있다는 칭찬, 그리고 출세의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는 자기만의 자부심, 그의 삶을 온통 사로잡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예수라는 보배를 만나서 일꾼이 된 다음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그 찬란하게 빛나던 것들이 다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쓰레기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린 시절에 가지고 놀던 것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저희 집도 제가 어릴 때 조그만한 가게를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싶었던 여러 가지 장난감들을 마음껏 가지고 놀 수가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구슬, 딱지 이런 것들이 어릴 때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늘 가방에 가지고 다니고 누구에게도 주고 싶지 않을 만큼 귀한 것들이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논다면 사람들은 저를 아마 바보라고 놀릴 겁니다. 철딱선이 없다고 놀리겠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릴 때 가지고 놀던 구슬과 딱지 말고도 정말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살지는 않습니까? 타인에 대한 불쾌한 기억과 또 편견과 또 자기 자랑과 허영심, 우리가 정말 성숙한 사람들이라면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비워내야 하겠죠. 이런 것들을 비워내지 않으면 소중한 것들이 그 비워낸 여백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많은 것을 팔아
하나를 사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그의 삶의 장식처럼 주릉주릉 달고 다니던 그런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삶은 단순해진 것입니다. 단순한 삶이었기 때문에 힘있고 용기가 있었던 것이죠. 이 단순하게 살았다는 말은 이리저리 정신이 이리저리 혼란스럽지 않고 정신이 찢겨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기력해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신이 산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잡하다는 거죠. 복잡하다는 말은 메인대가 많고 메인대가 많으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이겠죠. 삶이 자유롭지 못하고 단순하지 못하면 힘이 없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은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을 하지 않으니까 활달해지고 또 당당해지는 것이죠.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인생의 쓰라린 맛을 많이 본 사람들은 계획을 사람들이 세우기는 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의 쓰리쓴 맛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는 거죠. 사람들이 참 사는 게 힘들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애달픈 기도를 할 때도 있죠. 하나님, 저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요? 하고 하나님께 투정 섞인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하시죠. 네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만 그건 네가 살려고 하는 거야. 힘을 빼라. 네 뜻대로 아무리 살려고 해봐야 발부둥 쳐봐야 소용없다. 힘만 빠진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있는 우리처럼 사람은 참 어리석습니다. 내 뜻대로 산다는 말은 과정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집착이겠죠.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과만 잘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말은 세상에서 내가 선물로 산다는 겁니다. 이 선물로 산다는 말은 내가 대단한 결심을 하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죠. 특별히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사람들만 선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선물이 뭐죠? 시원한 물이 그에게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이 선물이 되겠죠.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다가가서 벗이 되어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우리가 선물로 산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인정에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칭찬해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 칭찬이 선물이 되겠죠. 굳이 칭찬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정한 눈빛 한번 줘도 괜찮습니다. 그것조차 그들에게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가 뭐가 불편한지를 또 불편한 것을 알았다면 그 불편을 들어주는 것도 선물입니다. 그리고 어지러울 정도로 급한 세상,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넉넉한 사람으로 기다려주는 것도 큰 선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틈 속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 몸을 굽히고 팔을 뻗어 섬기는 삶, 그것도 역시 세상의 선물로 사는 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의 신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피조물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길을 택하는 삶도 역시 세상에 우리가 선물로 사는 한 방법이기도 하겠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세상에 선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선물이 되어 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두셨습니다. 이세벨에게 쫓기던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네가 여기에 어떻게 왔느냐 하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자기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에게 아뢰고 하소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을 헐었고 그래서 자기만 남았다는 거죠. 이제 자기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을 포함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자기를 쫓고 있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소명을 줍니다. 다메섹에 가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그렇게 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런 소명을 줍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소명을 준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선지자를 7천명을 남겨두었다. 이 세상에 나 하나만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외로워하고 절망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나, 그리고 너가 모여서 우리가 되고 우리가 되면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는 희망의 알갱이들이 모여있는 우리라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면 그 마음이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 함께하는 하나가 되는 이 선물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세상의 선물로 살아갈 때 그렇게 땀을 흘릴 때 세상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땀 흘리는 주체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 땀을 흘릴 이유 그리고 그 목표가 내일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땀을 흘릴 일이라는 거죠. 이제 올해도 두 달여 정도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일하시는 그런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자체가 선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헛헛한 저들에게 그 헛헛한 자리를 채워주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그 소명과 같은 거룩한 땀 흘림이 있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끝나고 내일부터 할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선물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심임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오니 내 삶은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은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망하고 외로운 분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세상의 선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일꾼으로 땀 흘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